안녕하세요. 최화지입니다. 최화지, 준수, 재준, 유찬, 그리고 이름. 그리고 대리. 아, 시크해요. 네. 네. 아, 저희 다섯 명이 드디어 이렇게 그룹을. 네, 농담이고요. 혼자 그룹. 네, 아, 정말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. 네. 네. 또 저희가 화이트데이 때 아, 그 전에 얘기를 해줘야죠. 우리 아이들과 함께. 그렇죠. 이런 분 그렇죠. 놀라시죠, 우리가. 애 낳습니다. 뭐라고 하는지. 놀랬습니다. 저 주인이 아...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숨겨놓은 애기가 아, 죄송하고요. 네. 그 저희가 오늘 네, 의류 광고 촬영이 있어요. 그때 이제 저희를 도와준 저희 모델 아영 모델 분들인데 네. 너무 예쁘죠? 네. 네.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같이 촬영하는 걸 저희가 굉장히 거부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제 우리 댄이나 뭐 유빈 쪽으로 이렇게 또 대이동을 하실까봐 저희가 좀 겁이 나서 그러려고 했었는데 괜찮지? 기분 어때요? 괜찮지? 어우, 매우 좋다네요. 아, 좋대요, 좋대요.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눈 크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. 네, 그래서 네. 우리 아영 모델 분들과 같이 있는 거고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아요. 잘 지내셨죠? 저희가 그때 팬미팅 때 이후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찾아뵌 것 같은데 그렇죠. 저희는 그 열심히 우선 월드투어를 돌고 있답니다. 오늘이 무슨 날이신 줄 아시죠? 압니다! 짜장면데이 블랙데이. 네, 저희가 우선 솔로다 보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꼭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먹는 게 맞는 건가요? 아, 아니죠. 근데 솔로는 좀 슬프죠. 그런 건 요즘 누가 따져요? 그렇지 않, 안 따지잖아요. 근데 아까 왜 블랙데이라고 짜장 드셨어요? 네? 짜장면 드셨잖아요. 아침에 육개장 먹었는데. 아, 미안해요. 그냥 쳐주면 좋을 텐데. 그럼 다시 해주세요. 좀 다시 해주세요. 왜 블랙데이, 그냥 오늘 블랙데이로 짜장면 드셨잖아요. 아, 육개장 먹었는데요? 끊고 갈까요? 네. 네, 아, 이렇게 좀 저희가 주제 없이 좀 여러분들한테 찾아뵈가지고 갑자기 인사를 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가 재미가 없는데 그 저희 JYJ 인터뷰가 굉장히 그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그렇죠. 좋다고 굉장히 들었어요. 정말 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시작. 정말 정말 서두에서 뭐 결말 없이 그 얘기가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나오신 거지? 할 정도로 그렇죠. 제목을 정했어요. 횡설수설 JYJ 인터뷰. 네. 그럼 그 다음 멘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니 좀 말을 줄 준수 씨? 얘기를 끝내면 좀 매듭 지어주세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블랙데이이기 때문에 네. 저희들을 위한 날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나고 네. 짜장면을 먹으러 아, 인증샷 올려야 돼요? 네, 올리겠습니다. 진짜요? 예, 네, 그럼요. 와 짜장면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. 같이 가실 거잖아요. 아니요, 재중이 형 우리 집 온다 그랬는데. 네, 솔로 아니세요? 솔로는 맞는데 우리 집 온다 그랬어요. 아, 그래요? 솔로니까 유채의 집에 가야죠. 네. 집에서 짜파게티나 먹 오실래요? 약속하셔서 지금 어차피 준수 아까 제가 준수 씨한테 우리 집에 올래 놀러 올래 이러니까 나 밥 안 먹어 저녁 안 먹어 너랑 먹기 싫어 했잖아요. 아. 근데 지금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그럼 약속한 거예요? 아. 멤버는 뭐 이분들이 뭐 같지도 않나요? 우리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자요? 저 우리 팬분들이에요. 시청자 여러분들. 와, 팬분들하고 시청자 그 웃잖아요 유빈이가 비웃잖아요. 아니, 팬분들도 시청자분들이 되잖아요.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시청자분들. 방금 유빈이가 그랬어. 못 들었어요? 뭐라고? 준 씨를 보면서 하이 귀여워. 나 귀여워요? 솔직히 팬분들이 항상 그러시잖아요. 약간 보시면 아마 이게 친구처럼 보일 거예요. 셋은 이렇게 준수랑. 아 준수가 이렇게 맞춰 죽이는 거죠. 얼마나 자상한데. 네? 매듭을 어떻게 좀 해줘. 그렇죠. 네. 네, 그럼 좀 매듭을 짓자면, 저희가 지금 월드투어를 우선 돌고 있는데, 저희가 우선 미국에 갔다가, 그리고 캐나다까지 돌고, 다시 한국에서 앵콜 콘서트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것 같아요. 저희가 해외를 돌면서, 이번, 저희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 콘서트에,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아쉽다고들 이제 많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그 정말 멋있는 공연 이번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
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저희 멤버들의 신곡을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안 오는 거예요? 저 신곡이 굉장히 좋습니다. 우선 음원 공개도 빨리 할 거고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따뜻따뜻한 저희 신곡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밥 한 그릇 주세요. 근데 저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민이 먹을래? 싫대요. 싫어요. 제가 이제 네. 인터뷰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 줄고요. 아 대충 하는 게 어딨어요 인터뷰를. 하는 인터뷰 대충 해요? PS. 인터뷰 장난이에요 대충 하게? 완전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저희가 부산에서 골 콘서트 하잖아요. 네. 저희가 지금 부산에 묵을 호텔이 없어요.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해놔가지고. 아 진짜 한 걸로? 네. 성수기에요 성수기. 그래요? 해변가에서 잡시다. 텐트 치고. 죄송합니다. 점점 이게 안 되네요 이게. 뭐가 안 돼요? 이게 모르겠어요. 데니도 웃었어. 데니 원래 잘 안 웃는데. 데니가 처음 웃었구나 오늘. 야. 데니가 웃잖아. 데니 웃기려고 내가. 아, 일부러? 데니야. 네. 데니 웃길 수 있는 남자네요, 준수. 나 데니를 웃길 수 있는 남자네. 네. 대훈남. 유빈이가 개그 코드가 약간 준수랑 잘 맞나 봐. 비슷해요. 개코비. 미안하다, 너한테 칭칭해볼게. 네. 예? 마무리해 주시죠. 저 지금까지 마무리 질려고 하면 아 죄송합니다. 조용히 있을게요. 예? 정말 조용히 있을게요. 시작. 네. 이거 분명히 우리 나중에 영상 나가면 그 영상 페이드인 됐다가 다시 페이드 아웃 됐다가 그거 한 20번 이상 계속 그렇게 됐을 거예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여러분 안녕.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하나 둘 셋 안녕. 이게 끝인가 결말이. 지금 마무리 좀 해보세요.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안녕으로 끝낼까요? 그래요. 하나, 둘, 셋. 안녕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, 준수 씨는 사랑. 준수 안 했어. 아니 똑같이 끝까지 하면 또 이게 진부하잖아요. 어, 그 진부함 때문에 팬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못 하신 거예요? 우리 분위기 하나 때문에? 지금도 우리 끝낸 거 아니었어? 다시 하죠. 오케이. 죄송합니다. 시작. 안녕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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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제일 끝에 하시는데요? 라스트가 좋아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